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 시민체육관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넓은 대리석. 이곳은 네이버 지도로만 봐도 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는 넓은 잔디구장이 또 되어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진짜 시민체육관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일단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그늘. 그늘이 좋겠다. 이곳은 제가 2015년, 16년도 그때도 네이버 지도로 좀 찾았던 것 같은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주말... 그때도 주말이었나?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은 정문에 댄스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체육관 입구인데 저기서 뭐 K-POP 댄스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보드도 넓은 곳에서 이제 보드 타고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소인데 그리고 여기가 기물이 있었거든요. 여기 로컬 스케이터들이 보드를 타고 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물을 저기 건물 상편에다가 보관하고 꺼내서 타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변 보니까 기물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기 옆쪽에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바람 적당히 불고 그리고 여기 쉬고 계시는 어른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보드를 타면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보드는 좀 타봐야겠죠? 아 기물이 없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넓은 곳에서 플랫트릭 연습하기엔 딱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제자리 알리서부터 오늘도 제자리 알리서부터 근데 그동안 제자리 할 일을 좀 많이 했으니까 퍼스트 트라이로 킥플립 한번 해볼까? 퍼스트 트라이 언더플립이네. 두 번 트라이만에 성공. 딱 여기 기물만 있으면 진짜 정말 좋은데 일단은 플랫만 좀 오늘 연습해봐야 되겠네. 여기 제자리 할리가 너무 안 되는데 장소를 좀 옮겨봐야겠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못 찍을 것 같고 제자리 할리로 몸이 어느 정도 풀리면 연습하는 트릭 있으면 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연습 방법은 좀 본인에 맞게 좀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리 할리를 하면 전신에 일단 땀이 일단 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기본기가 돼서 다른 트릭들 할 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리를 하고 다른 트릭을 했을 때는 잘 되는 편인데 그냥 막 다른 트릭을 바로 하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하는 그런 편이에요. 일단 주행 할리를 한 번 더. 뭔가 허공에서 뛰니까 어색하네. 지금 보니까 알리 할 때 뒷발이 좀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붙는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고치고 싶어. 그래서 보드는 오래 탔지만 알리는 좀 계속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붙을 때는 또 잘 붙을 때도 있는데 이게 평소에 좀 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연습할 때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연습해야겠죠? 아 뭔가 확실히 여기 장애물이나 기물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마 로컬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꺼내서 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예전에는 레일도 있었고 펌박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뭔가 찾을 수가 없네요. 저녁에 와야 되나? 이번에 좀 잘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엄청 실패했거든요. 지금 버릇하면서 엄청 펑펑거렸는데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 계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약수터 같은 게 저기 있어요. 너무 옥마르거나 하면 저기 가서 마시면 될 것 같아요. 킥플립 계열만 연습했는데 일단 너무 안 되고 아직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 일단 너무 안 되고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보드 타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면 보드 타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스케이트보드 트릭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많이 하면 좋긴 좋죠. 근데 기술에 대한 완성도,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진짜 간혹 타면 그거 과연 그거 탄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전에 저처럼 저도 엄청 시도 많이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탄 건데 이거는 자기 트릭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시그니처 트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트릭을 좀 만들어야 돼. 한 두 개, 세 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킥플립. 킥플립이 예전에는 진짜 그냥 하면 뭐 바로 타진. 그리고 TK 이렇게 탈 수 있는 거는 이제 하프캣 힐플립. 하프캣 힐플립은 고정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그냥 다른 거 살짝 몸 풀리면 하면 이제 바로 타지는 그 정도의 트릭인데 지금도 그래도 자세는 괜찮게 나오는 트릭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이제 기술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면 뭐 하나 만하다. 그래서 제가 제자리 알리하고 알리가 되면은 뭐 주행알리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가 되면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킥플립을 도전해. 근데 한두 번 탄 거 가지고 킥플립 뭐 탔긴 탄 건데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스팟에 가서 킥플립을 할 때 10번 하면 한 6번 이상은 좀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만큼 킥플립은 정말 많이 연습해야지 그 정도가 되겠죠? 거의 이제 몸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게 그냥 팍팍 하면은 바로 킥플립을 탈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킥플립 하면 누구? 킥플립 하나를 하더라도 스타일이 워낙 좋으니까 킥플립은 누구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뭘 하나 하면은 체공, 발 모양, 스타일, 그 다음에 랜딩, 뭐 잔동작 이렇게 막 덜그덩거리면 안 되겠죠, 랜딩했는데. 완성도 있는 트릭을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를 하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금방 오는 거죠. 근데 몇 번 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트릭들도 다 까먹고 또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뭐냐 그 딜레마? 딜레마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일단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골 꼭 우려먹듯이 어딜 가더라도 알리하고 무조건 알리하고 플립하고 이렇게 되게끔 연습은 우려먹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트릭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할수록 이 모든 거를 일단 한 번씩은 타야 되기 때문에 보드 타는 시간이 또 많이 들어. 나만 그런가? 내가 트릭은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한 번씩은 그 타봐야 그래도 좀 그 느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연습은 집중있게 못하고 한번 타고 마는 걸로 그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뭐 스타일, 스케일 뭐 다 안 좋아. 그냥 한번 타고 마는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트릭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트릭 하나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근데 힐플립 계열도 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한번 좀 다시 타볼까? 다시 타봐야겠다. 일단 시그니처 트릭 하프캣 힐플립, 하프캣 힐플립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취소할까? 시그니처. 아예 느낌 자체가 예전과 다른데. 이건 타긴 탄 건데 그냥 어거지로 다시 한번. 이거 아닌데. 각도가 좀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높이가 안 나오지? 아직 팔이 안 빠졌나?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 내가 왜 허락을 받고 있지? 이제 한 번만 더. 라스트. 오케이? 이건 일단 내가 좀 봐야겠다. 지금 봤는데 일단은 완성도 있는 트릭이라는 게 어쨌든 개인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보드를 타면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하프캡 힐플립 할 때 다리를 좀 많이 뻗는 편이고 한 번에 플립을 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랜딩했을 때도 단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랜딩해서 주행을 하는 게 좀 완성도 있는 트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좀 낯설어서 트릭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뭔가 잘 안 되네 오늘. 그리고 아까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좀 뭔가 진득하게 나만의 트릭을 가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알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알리가 나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알리를 하더라도 되게 스타일리시 있고 뭐 채공 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딱 보면 진짜 멋있다 뭐 이렇게까지 진짜 느껴지거든요. 진짜 알리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알리만 해도 되게 멋있어. 풀리 화려한 거 굳이 안 해도 알리만 해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보드를 연습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아까 봤죠. 실패가 일단 엄청 많고 시그니처도 없어졌다. 그래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뭐야 몸으로 느꼈죠. 이미 엄청 넘어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막 넘어지고 막 바닥 막 구르고 막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지나가다 패냐고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만도 한데 그냥 여기 스케이터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물 흘러가듯이 다 지나가시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 타고 싶은데 배터리가 이제 없어요. 아 뭐 나는 더 타도 돼. 이제 영상은 안 찍고 더 타도 되는데 그래도 영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스팟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 구조물이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막상 여기에 그냥 구조물만 멋있고 뭐 별다르게 없다. 그렇지만 여기도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보드를 타도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이 있긴 하네. 배수구가 있지만 뭐 알리 업, 알리 다운 뭐 이런 거 연습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저거야. 저거 벤치라고 해야 되나? 무대 같은 거? 이게 진짜 펌팍스 높이로 하기에 진짜 딱 좋은데 지금 나무로 되어 있고 이미 다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예요. 띠가 좀 쇠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펌팍스 대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호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매너 뚜껑을 뭐 알리나 킥플립 뭐 플립 계열로 원웨이리 이런 걸로 넘는 거 하면 좋겠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저는 여기를 봤었는데 이 스팟 여기 지금 저기 넓은 곳에서 뭐 트릭 같은 거 하고 오고 일로 와서 배수구를 여기 긁은 흔적이 있네. 그라인드 배수구를 넘어서 여기 그라인드 하고 이 보더블럭까지 넘어서 오버하는 거 뭐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때 실패해서 클립은 못 썼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여기 막 차들이 주차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게 심리적 요인이 자극되어서 실패하지 않았나는 변명이고 그땐 좀 쫄보여가지고 이런 것도 좀 무서웠어. 알리 업 해가지고 여기 레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저거 갭 오버하는 거 그런 거. 근데 새로운 스팟에서 보드를 타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방문해가지고 타다 보면 여기도 익숙해져. 또 적응이 돼. 그리고 예전에 무서웠던 게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안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연습하는 거가 어느 정도 돼서 어디 가도 나만의 연습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다면 이런 데 넓은 곳 또 찾아가지고 와서 보드도 또 타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랑도 인사해가지고 좀 어울리고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드 탈 때 봬요. 진짜 꾸준히 타야 되는데 꾸준히가 안 되네.